아내를 보니 비로소 허기가 느껴졌다. 전화를 했더니 오늘 저녁은 아빠랑 둘이 먹으라고 저녁 먹고 치고 만나서 얘기하다 들어오겠다. 역시 마무리는 아내에게 맡기길 잘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아가야. 2개월밖에 안 돼. 내가 이 다음에 죽어도 저 고양이 죽은 것만큼 울을까? 아유, 그 무슨 말이라고 해요. 안 그럴 것 같아. 에이. 뭐 하나 있는 자식이 시장가 가서 혼자 남았다 생각해봐. 다 요새는 한 명 하나씩 키우잖아. 개나 고양이. 의지를 하면 사는 거지. 그건 이해해. 근데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키우면서 떠나보내는 건 우리는 그래도 이별에 좀 이렇게 좀 약간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걔는 처음이잖아. 어쨌든 나는 개고 고양이고 개놈의 새끼도 집에서 키우는 거는 반대야. 그 왜 집에서 키워서 그놈도 고생하고 그놈도 고생하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똥공주. 많이 울었어? 기분이 없어? 설마 그다음에 그 아빠가 늙어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면 그 고양이만치 모를까? 응? 아니야. 네가 너무 슬퍼하니까. 아, 그게 왔다 그래. 아빠는 고양이 너는 고양이 죽어서 슬프겠지만 아빠는 고양이 새끼보다 네가 중요하지.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면 이렇게 건강을 잃어. 응? 요새 그러지 않아도 빌빌한데. 비 많이 오니까 바짝 붙어서 오지 마. 산으로 바짝 붙지 마. 더 불러 내려오니까. 그래. 사랑해. 응. 기분이 좀 나아진 모양이다. 그래 그래. 어디? 사랑해. 집에 요즘 편하게 있는 것보다. 그렇지. 친구들 만나서. 그래. 기분을... 일단 이 슬픔이든 뭐든 이 주대위로 뱉어야 돼. 사람 보면서 이 위로 뱉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출연해서 이게 좀 사가서. 내가 적응을 하자. 살다 보면 부부 역시 말벗이 될 때 정도 깊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며칠 후 이른 새벽부터 부산한 기봉 씨의 집. 먼 길을 떠나자니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 아, 우리 딸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하도 슬퍼해가지고 위로차 제 낚시 됐거든요. 나 아무래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 꼽는. 자기가 신나서 그러는 거 보니까.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푸름신 며칠째 기운이 없다. 낚시를 가면 좀 나아지려나.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던 지연 씨가 말을 건넨다. 엄마 네 좋아하는 식빵 사왔네. 말랑말랑 식빵. 발라줄까? 마요네즈. 가면서 먹게. 싫어? 요 며칠 말수가 부쩍 줄었다. 비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나 진짜. 비 맞추기 힘들다고. 풀에서 비위 맞춰주면 끌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니면 내가 낚시 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물고기도 안 먹기로 했어요. 낚시라고 아주 지겨워가지고.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딸아이 위로차 낚시를 가기로 한 건데 이것저것 챙기는 기봉 씨가 더 설레 보인다. 한창에 한창 바쁜 수확철이지만 딸의 마음부터 잘 달래줘야 할 것 같다. 밥벌이를 하자면 제 부모를 묻고 와도 의연하게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란 걸. 26,
그 나이에 알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4시간 반 거리에 서해로 가는 길. 모녀와 달리 기봉 씨는 지난밤에도 잠을 못 잤다. 갈 때마다 잠이 안 와요. 소풍 가는 것 같은 게. 우리 집사람 알아 벌써. 뒤척거리면 그렇게 좋아? 아니 뭐 좋아. 못 자고 있잖아. 갈 때마다 그러세요? 갈 때마다 그래. 어느새 낚시터. 그 먼 거리를 한 달음에 달려왔다. 함께 온 가족들을 위해 방갈로까지 겸비한 곳이다. 여기 억지로 끌려와서 난 여기서 자고 여름에는 에어컨 주고 두 번 왔어. 많이 잡으세요, 언니? 예, 네, 잘 잡아요. 남편 덕에 익숙해진 낚시터. 이 지루한 시간을 또 어떻게 견디나 지연 씨는 걱정이 앞서는데. 다음 생에는 어부의 딸을 만나. 기봉 씨에게 이 정도는 일도 아니다. 27년을 참고 기다리며 삼농사를 지어온 그가 아니던가. 저렇게 놓고 보면 찌 보기가 되게 힘들어. 이제 아빠도 지금 이 상태였잖아, 던진 게 아까 여기 있는. 응? 아주 빠끔 나오게. 그렇지. 어이구. 이제 뭐 척하면 척이요. 그리고 이렇게 봐서 기다려. 그거를 완전히 딱 내 생각에 아 제가 이거를 삼켰어 아니면 입에 어디 댔어 이렇게 물었어 라는 그게 될 때까지 기다려 그거를. 근데 이렇게 확 채면 내가 그 자리다가 다시 정확히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고기는 고기 있는데 고기는 그게 500년 만에 한 번 고기 왔는데. 낚시는 부지런하면 많이 잡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잡아. 이게 한편 지연 씨는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 난 낚시가 싫으니까. 누군가에겐 기다림이 고역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기다림이 짜릿한 희열을 선물하기도 한다. 어떤 슬픔도 세월이 약이 되는 것 아닌가. 거리낌 없이 지렁이를 끼우는 걸 보니 시간을 낚아야 하는 아버지의 처방이 적중한 것 같다. 어떻게 잡았나? 힘드네. 수미가 던졌어? 아주 한 세 번째 던졌어. 지렁이도 밖에 던졌어. 네가 저기다 던졌다고? 던질 때 보고. 역시 선수 딸은 틀려. 입질 아니 근데 네. 아까 몇 번 들어갔는데 네. 아예 쑥 하고 없어지지는 않고 그게 저러다가 잠깐 사라졌다가 또 튀어올랐다가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그게 몇 번 반복했다 한단 말이야. 그게 참돔이야 그거는. 미안했던지 이번엔 푸름 씨가 먼저 말을 건넨다. 아빠랑 나랑 내기할까? 그래. 뭔 내기할까? 아니 왜 그 막 그런 큰 막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이는 아니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저녁은 뭐가 먹고 싶다. 푸름이가 해봐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거. 박경수님. 소원이 무슨 정해져 있냐. 아니면 딸이 이기면 딸 소원할 때 소갈비 사달라 그래. 내가 막 그때 내 소원은 엄마한테 쓰라고? 안 되나? 씨, 에이씨. 본게임? 본게임. 이제 시작이지. 내기를 시작하니 금세 태도가 달라진다. 오, 푸른데.
하여간 근성을 보면 누가 봐도 기봉 씨 딸이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푸름 씨에게 입질이 왔다. 여보세요? 아니요, 내가 할 거야. 힘이 모자라 쩔쩔매면서도 푸름 씨는 내기에 이기겠다는 생각뿐인 듯. 힘이 딸려가지고 여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한번 저기 숙여줘. 그 자. 힘도 힘이지만 요령이 필요한 상황. 자, 띄워. 고기를 띄우면 힘이 쭉쭉 빠져, 고기가. 아니, 조그만 게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경호는 힘이 세. 뜻밖의 월척이다. 1대0. 당신보다 낫다. 1대0. 1대0. 병어 한 마리가 꽉 막혔던 분열 사이에 긴장을 풀었다. 기봉 씨가 월척을 건진 기분이다. 지렁이를 우리 딸은 징그럽지도 않은가 봐요. 뱀도 만지고 지렁이도 만지고. 저 봐요, 얼마 큰가. 뱀 같아. 푸름 씨는 뱀도 지렁이도 두렵지 않은 여자 장기봉으로 돌아왔다. 승부욕을 불태우는 분녀. 또 올 것이 왔다. 살살 낚싯대를 세워. 낚싯대를 세워. 낚싯대를 이렇게 눕히면 끊어져. 낚싯대는 항상 세워. 물고기 힘 빠지면 땡기고. 응. 오. 이번엔 또 어떤 게 걸린 걸까? 신기해. 여보, 우럭 잡으면 좋겠다니까 우럭 잡았네. 우리 딸 잡았어? 응. 야씨. 자, 푸름이 여기 고기하고 이렇게 서. 자, 아빠가 들어줄게. 자. 딸의 길을 살려주는 우럭에게 인사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처럼 경이로운 일. 고양이 때문에 슬퍼하던 딸의 마음은 어느새 물밑으로 사라져버렸다. 기어코 3대0.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나 보다. 내가 나 쉬고 싶은 걸 어떻게 알고 또 물었어? 무슨 소문이 난 건지 낚시터 물고기들이 온통 딸의 낚싯대만 찾아서 문다. 기봉 씨는 몇 시간째 허탕이다. 난감하네. 청춘 어람이요? 난감하네. 어쩔겨? 아빠. 소원을 말해봐. 해봐. 노래까지 부르니 얼마나 다행인가. 아빠, 다음 승부 때 보자고. 응? 빠이빠이. 나 오늘 여기 와서 낚시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잘 줄 알았지. 그랬더니 첫 번에 그 우럭이 한 마리 딱 물어준 게 다행이었어. 이렇게 딱 물으니까 이제 손맛이 느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낚시 하려 그랬잖아. 우럭이 살렸어, 우럭. 딸의 기분이 풀렸다고 물러설 기봉 씨가 아니다. 뭔가 걸렸다. 잡았어? 응. 아유, 못 잡으면 집에 못 갈 뻔했네. 에이. 높이 쳐들어도 휘어지는 낚싯대를 보면 분명 예사로운 입질은 아닌데 눈앞에서 놓칠까? 기봉 씨는 밀당의 고수답게 세밀한 손놀림으로 줄을 당겨본다. 잡았네, 전성어. 아이고, 소원 늘었네. 아이고. 기봉 씨 체면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대물이 걸렸다. 야, 여보. 잡았어. 여보. 스마일해. 스마일. 아, 멋진데? 축하해. 진짜. 오늘 안에 집에는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자, 낚시 접고. 낚 접어? 어. 왜 접어? 저거 잡았으면 됐지, 더 해. 집에 간다고? 가야지. 대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쉽게 낚시를 접을 기봉 씨가 아니다. 딸을 핑계로 더없이 넉넉해진 하루. 얼마간 산밭에 매진하려면 아쉬움은 이쯤에서 두고 가야 한다.